자, 앞선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요, 박연율 교수님과 또 소문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패널 분들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박연율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에 계시고요. 강연 때 언급됐던 식물이죠. 애기장대. 애기장대를 이용한 안토시아닌 생합성 조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패널이신 소문수 교수님은요,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융합공학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식물 발달 조절 호르몬이나 연기화합물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국내 대표 생명공학자들을 한 무대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세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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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뒤에서 여쭤보니까 세 분이 원래 친분이 있으시대요. 저 친하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친한 그 동료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듣는 일은 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네, 아니요. 제가 한 16년 전부터 최 박사님 강의를 옆에서 들어왔었던 그러셨습니까? 것 같아요. 네. 늘 그렇듯이 오늘도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다. 뭐. 자극하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박연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사실 최길주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유명하시거든요. 한국에서는 식물학이란 학문 분야가 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갖고 최길주 교수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국제에 나가시면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저희 선배 아니면 저희보다 기성세대 분들은 우리나라에 뭐 세 명의 국보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뭐 국사학자, 국어학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아니면 외국 갈 때 제가 이렇게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국보급 취급을 해주시려고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외국 가서 이렇게 강연 들을 때 항상 너무 잘해주셔서 그랬었는데 솔직히 제가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주제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15주 곱하기 3하면 45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45시간 동안 하는 얘기를 다 너무 잘해 주셔갖고 오늘 제가 오늘 많이 컨닝을 해서 막말로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요, 무대 뒤에서 교수님이 세 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구 얘기밖에 안 하신다고, 항상 늘상 연구 얘기밖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조금 조용하셨었는데요. 무대 올라오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강연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도 함께 굉장히 즐겁게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최기주 교수님의 강연 자료를 두 분 패널 교수님들께 보내드리고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까 주제를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두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오늘 계속 말씀하셨던 식물의 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최기주 교수님은 눈, 코, 입이 없는 식물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어릴 때부터 하시고 지금도 그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식물에서 빛을 인식하고 또 그 파이토크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옆에 이제 어떤 식물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닐 텐데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지, 옆에 식물이 있다는 거 말고 뭐 혹여나 예를 들자면 나비나 벌이 날아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최 박사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뭐 일부의 예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식물이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 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도 빛의 정보를 활용해서 파이토크롬을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계절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화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작용들을 하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합물질이라든지 뭐 미생물, 곤충에서 나오는 화합물,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뭐 자연환경에서 유래된 화합물들에 대한 또 식물의 인식체계,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지금 식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눈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비등하게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거고요. 싶은데 인류가 파이토크롬을 처음 이렇게 확인한 지가 1950년 말 정도 되고 그 단백질을 이렇게 가지고 항체를 이용을 해서 이 광수용체가 식물에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식물의 전체에 다 있어요. 뿌리에도 이 광수용체가 있고 줄기에도 있고 또 꽃에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식물학의 또 큰 숙제가 그러면 뿌리에서는 이 광수용체가 무슨 일을 할까 뭐 또 아니면 종자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전개가 쭉 됐는데 뭐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눈이라는 게 광수용체가 지금 뭐 집적된 곳, 기관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식물에서는 그 광수용체가 발현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세포가 실제 눈 역할을 하고 또 환경을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연희 교수님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쓸 때 식물인간이란 말을 쓰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최 교수님 강연이 그런 좋지 않은 말을 갖다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식물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갖다 감지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 지금 이렇게 지표면에서 자라다가 인공위성이라는 데 이런 데 태워갖고 우주로 보내게 다시 말해서 중력이 약한 데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자라는 형태가 막 바뀌고요. 그래서 그런 중력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제 옆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좋고 향기도 나고 느끼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 이렇게 밀치는 막 그러잖아요. 일종의 뭐 그런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옆에 어떤 식물이 어떤 냄새를 풍기다든지 아니면은 고약한 물질 같은 걸 이렇게 분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옆에 있는 식물들이 그걸 갖다 느껴갖고 내 주위에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익게 한다든지 과일 같은 것을 갖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그런 어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 같은 물론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교수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뭐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요. 네, 오감이 있다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오감이 있다고 한다면 감각기관은 이제 사람과 다르긴 하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의 감각기관 상위에 존재하는 건 뇌인데 식물은 과연 이 감각기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뇌라는 것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졸지 않으신 분은 벌써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뭐 종자도 빛을 감지하고 어린 떡잎도 빛을 감지하고 꽃도 잎도 다 감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종의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구조하고 기능의 기본 단위를 갖다 우리가 세포라고 배웠듯이 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식물 세포는 모든 세포들이 오감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 생식기관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식구공급처럼 들리겠지만 종자를 맺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우리는 생식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꽃, 열매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그 두 가지 기관과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처럼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개별 세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식물의 특정 부분이 인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중력을 딱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뿌리를 식물을 딱 키워두고 보면은 뿌리는 뭘 어떻게 키우더라도 늘 밑으로 자라죠. 그래서 이 중력을 인식하는 건 뿌리의 아주 끝부분에 이렇게 중력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해보죠. 사람 선생님은 어떻게 중력을 인식하십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알죠. 어떻게 아세요? 과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귀가 그 중력을 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석이란 게 있죠. 네. 이석이 돌멩이가 있다가 이렇게 기울이면은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식물이라고 다르겠어요? 식물도 보면은 이렇게 뿌리 끝에 보면은 약간 거기는 이석은 아닌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스타토리드라고 그러는데 약간 녹말 덩어리가 약간 돌멩이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옆으로 딱 자라면은 그 녹말 덩어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 이쪽이 밑에다 라고 식물 뿌리에게 말을 해서 그럼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아래로 안 자라고 사방팔방으로 그렇죠. 자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사실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주에서 식물 키울 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얘가 사방팔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죠. 사방팔방으로 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빛은 네. 늘 한쪽에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울 때 보통 이제 뿌리 쪽에 이렇게 영양분하고 물 같은 걸 공급해주고 빛은 이제 광합성을 하게 만들어주고 네. 싶은데 뿌리가 이쪽에 물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자라면은 이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 식물은 그 광합성을 해갖고 우리가 보통 동기병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애들은 종소경량을 가지고 잎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항상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이라든지 무기물 이런 것들 갖다가 흡수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중력을 느끼지 못하면 얘들이 거꾸로 뿌리가 하늘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도 흡수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감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뭐 같은 맥락에서 뿌리 끝은 그 뇌의 역할을 가장 비슷하게 하는 식물의 기관이 아닐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그 환경 신호가 집적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력도 인식하고요. 또 뿌리 끝은 빛도 인식해요. 그래서 뿌리는 빛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줄기는 빛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있겠죠. 생각하시다시피 줄기 흙 위에 노출된 뿌리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땅속을 향하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방향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중력하고 빛을. 그때 이 뿌리 끝이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냐 굉장히 재밌는 앞으로 식물학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방금 네. 딱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쪽에도 오고 있어요. 아, 자 빛이 이쪽에서 오면 뿌리는 빛 반대로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중력은 또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뿌리 끝은 결정을 해야죠. 어디로 자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신호를 뭔가 통합을 해야죠. 통합을 해서 이 방향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무릎을 딱 치면 바로 올라온 거예요. 뇌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된 오감의 신호를 뭐 기존의 기억이든 아니면 내 몸속의 영양 상태든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또 다른 아웃풋을 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뿌리 끝이라든지 혹은 줄기 끝도 마찬가지 비슷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개화 시기를 직접 이렇게 결정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앞으로의 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연구할 게 진짜 많네요. 알면 알수록 네, 신기하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알고 싶은 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구상에 여러분 생물체가 언제 태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38학년, 38학년. 딱 38학년 전에 이미 광합성 비슷한 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35억 년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형태가 이미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온갖 걸 다 이렇게 개발을 해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죠. 저는 파이토크롬을 알게 된 게 1950년대라고 해서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을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더욱 식물에 대해서 발견될 것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을 해주셨어요.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광합성이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화한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식물은 탄생과 동시에 광합성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빛과 이 식물이 살아오면서 진화를 하면서 광합성을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식물의 진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그렇죠? 저는 10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뭐 35억 년 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원시 세포가 지구상에 출현했다라고 하면은 우린 그전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포 이전에 어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신 질문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생긴 건지 그 얘기는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되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지구상에 언제 생겼냐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들 얘기하는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책들 읽어보게 되면은 유전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이런 깡통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에너지를 이전에 일종의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물질들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자기 복제하는 물질이 생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했을 거고 그랬더니 그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방법이 태양 에너지보다는 아마 자기 주위에 있었던 에너지를 갖다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종속역량 형태의 그런 생명체 전형 아니 원형이 먼저 생겼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눈으로 빛을 갖다 감지하는 것보다 빛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광합성 과정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과 그런 복잡한 것들이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게 먼저 생기고 복잡한 게 나중에 생긴 진화적으로 보았을 때 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먼저 식물이 광합성보다는 눈이 먼저 광합성을 하는 것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책에 보면은 그렇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유기물을 먹는 생물체가 먼저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나중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박연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광합성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슬라이드를 단순화시켜놨는데요. 거기에 아주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련되어 있고 아주 전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광합성 자체는 꽤 늦게 태어났겠지만 저는 저는 사실 물리 쪽에서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초기 지구를 생각하면 가장 어번던트 에너지 소스가 예전에 저는 햇빛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 생물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빛을 받아서 그 빛 에너지를 쓰는 굉장히 단순한 몰레큘이 첫 번째 생명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기물을 먹는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광합성 이제 좀 더 빛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광합성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먹거리가 빛이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혀 이렇게 그렇죠. 38억 년 전으로 가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보지 못해서 네. 좀 허황된 혹은 허무한 이야기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지구가 지금 계속 현 생태계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광합성 세균으로 지금 의심하는 남세균의 조상이 38억 년 전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광합성의 산물인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지면서 대기권에 오존층이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많은 자외선 그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들이 차단되면서 보호막들이 또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호흡, 세포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번창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지구 생태계의 첫 번째 시발 사건으로 그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출현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세균이라는 그런 생명체가 한 38억에서 한 25억 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비대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이제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산소가 물 속에서 많이 만들어져갖고 지표면으로 올라와갖고 대기 중에 오존층을 만들게 되고 그게 한편으로 오존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뭐 자외선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태양에너지 그런 것을 갖다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던 생명체가 육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속에 있던 생명체들은 이렇게 점이라든지 이렇게 실 모양으로 선 모양 혹은 이렇게 면적 모양의 단차원적인 그런 생명체였는데 얘네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여러 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세포 생물로 되게 되거든요. 그 다세포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그 많은 에너지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해 갖고 포도당을 갖다가 연소하는 그런 호흡이라는 그런 과정을 했어야만 돼. 그 호흡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같은 그런 다세포 생물체가 생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하는 그런 산소 발생은 지구 역사에 있어서 친구들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대학 가기 위한 스펙 때문에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와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공부하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다 남세균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산소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새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화석연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경제 시대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지구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빙하기 온난 뭐 아니면 간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식물이 수행했던 광합성 때문입니다. 광합성을 해갖고 많이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게 되고 그러면 알고 있는 그 온난화 가스 농도가 줄어들어서 지구가 추워지고 그래서 빙하기가 오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다시 식물들이 자라고 하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CO2가 뭐죠 부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에 대기상에 많아지게 되면 다시 지표면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빙하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식물이지 않았나, 광합성을 수행하고 오감을 갖고 있는 식물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꺾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식물이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 그리고 인류의 삶, 지구 전체의 기온과 모든 작용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이 강연을 하면서 자꾸 느끼는 거는 자연은 위대하고 우린 참 작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 또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식물에 관련된 그중에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들도 그 풍문이 진짜 풍문인지 사실인지를 좀 밝혀주신다고 해서요. 자, 세 번째 주제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클래식을 들려줬더니 식물이 진짜 잘 자라는데 헤비메탈, 락 이런 걸 들려줬더니 좀 안 자랐다. 또 이런 실험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한글날이어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욕을 했더니 식물 옆에서 식물이 죽었다. 좋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잘 자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박사님 세 분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이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제가 카이스트 생명과에 있으면서 1년에 거의 이렇게 전국에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뭔가 과학탐구 활동을 하는데 과학탐구 활동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일을 보내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꽃의 음악 들려주는 거예요. 음악 들려주면 아주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음악이 좋아요. 모차르트가 좋아요. 맞나 이런 거예요. 그것도 구분하나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잡상으로 해요. 그 거짓말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판명이 결론은 났습니다. 거짓말이다. 뭐 판명이 된 이야기라서 다시는 이런 뭐 질문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교훈을 이렇게 오늘 최 박사님 강의에서도 제가 얻었던 교훈을 같이 이 질문과 함께 나누자면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식물을 이해하는데 가끔 아주 좋은 습관이 돼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락과 클래식을 구별해서 들어본 역사가 얼마쯤 됩니까? 락이 우리 귀에 인간의 귀에 들린 지가 얼마쯤 돼요?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 38억 년 이게 얘기하는데 100년 만에 지금 식물이 그런 능력을 구별할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묻는다면 답이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이 락과 클래식을 구별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가 추정을 우리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결과도 사실은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혹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설득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대신 그럼 아무 소리도 못 들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열려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의 자가 수분을 그러니까 수정을 위해서 꽃가루의 수정을 위해서 반드시 벌을 요구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벌이 지금 생태계 뭐 교란으로 뭐 많이 부족해져서 뭐 사과 일부 뭐 과실나무의 수확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뭐 뉴스도 나오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동물의 움직임에 도움을 받은 식물들의 경우에는 그런 꿀벌이 내는 작은 근육의 진동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이 경우에는 싹이 트거나 이게 뭐야 꽃피는 시기가 조절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화분이 이렇게 터지는 그 과정이 꿀벌의 소리, 그 진동 소리에 반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 얘는 뭐 많은 식물들이 뭐 식충 능력을 없지만 일부의 식물들이 식충 능력을 지금껏 진화적으로 갖추어 왔다는 건 예외적인 발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부의 예에 있어서는 특별한 소리, 자연의 소리죠. 식물이 반응할 가능성은 있다 하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요. 클래식과 락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 질문을.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나 들판을 가면 가끔 보는 좀 징그러운 동물이 하나 있죠. 애벌레. 애벌레가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여기를 갉아먹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애벌레가 갉아먹는 걸 빨리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겠죠. 그렇죠. 이쪽을 딱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애벌레가 싫어하는 막 물질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걸 갉아먹으면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게 갉아먹을 때 뭔가 삭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옆에 있는 다른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그 감각 기관은 이렇게 식물 잎사귀들 잘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털들 나 있죠. 꼭대기에 그게 네. 이렇게 특정 파장의 소리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그게 소리를 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공기의 흔들림, 압력의 변화, 진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은 그걸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코멘트였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거의 매년 과학전람회라는 걸 제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최길재 교수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작품을 내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뭐 클래식이 좋은지 락이 좋은지 아니면은 전자기파를 갖다가 식물이 없애갖고
TV 앞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 놨더니 나쁜 공기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걸 갖다가 식물이 막 잡아갖고 막 공기가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식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식물이 필요로 한 거는 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뭐 온도 뭐 물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뿌리에서 필요한 나머지 것들. 무기물 같은 거, 뭐 여러분들 몸에서 필요한 똑같은 그런 물질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인간을 위해 갖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나쁜 공기도 정화해야 되고 전자기파도 없애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이 없지만 근데 그런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 과학자들은 그렇지 그런 경우하고 아닌 경우 갖다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 아주 엄밀하게 해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 농부가 하면은 과일이 잘 자라고 기분이 좋으니까 락 좋아하시는 분들 화났을 때 틀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농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물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아닐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물들이 이용하는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개구리가 한참 우는 것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죠. 개들은 발성기관을 갖고 있고 개들은 서로 서로 다른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대한 의미를 개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잔디를 막 깎고 있는 그 주위를 가면 이상한 풀냄새가 더 유독 많이 나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식물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 그런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사소통이다. 굉장히 활발히 진화되어 왔다라는 점은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너무 지나치게 팽창을 하니까 이 자연에서 식물들이 인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약간 정신을 착란시키게 하는 화학물질을 나무나 풀들이 뭐 내보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인구가 줄게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식물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화학물질을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위협이 대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신기하네요.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식물들은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독한 물질을 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물론 그런 식물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이 이렇게 사람을 잘 구슬리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저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벼 왜 키우십니까? 벼 왜 키우세요? 벼 옥수수 왜 키워요? 그렇죠. 애들이 딱 여기서 딱 이렇게 이게 당근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옥수수나 쌀을 딱 당근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딱 다른 풀도 다 없애고 딱 농사를 짓게 해서 이렇게 쫙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아이들 얘한테 그렇지 딱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의 이론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학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속아왔어요. 지금 저 완전히 설득됐거든요. 이러면서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 방에 컴퓨터 많이 한다고 전자파 나오니까 뭐 선인장 사노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속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카우스 재단의 강연을 들으신 어머니들, 아버님들이라면은 속지 마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클래식이나 락 음악 틀어가지고 그 실험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친구들이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강연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토론을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더 뭐 첨언 붙이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포스트잇 질문으로 넘어갈까요?